민주노총이 오늘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경주에서도 조합원 2천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노총은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경주시 외동읍의 자동차 부품업체를 찾아 사측의 성실한 교섭과 고용 안정을 요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노동계 총파업, 총력투쟁, 현당투쟁, 승리하자! 민주노총 경주지부 조합원 2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곳 노조는 산별노조 전환 이후 지난 6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시작했지만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벌써 30여 차례 교섭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이곳 조합원 150여 명은 100일을 넘겨 파업을 벌이고 90여일째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섭하는 상태에서도 대표이사가 교섭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정기교섭을 시행하면서 단 5분 만에 그 교섭이 끝나는 형태도 이루어졌었고 해당 업체는 충남 아산과 경주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연매출 4천억 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업체로 일본 자본 100%인 외국계 자본회사입니다. GM 사태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노조는 외주화나 생산지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은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물량을 임의적으로 계열사라든가 사회로 움직이게 되면 저희 조합원들은 상당한 고용에 대한 불안정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또 고객사에 대한 피해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용 안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측은 외주화 등 회사 경영 자체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경영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측이 경영권 침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역시 전면 파업과 철야 농성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갈등은 앞으로 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